언제든 뒤에서 어른들을 제치고 2위를 한 어린이. 2위를 했네. 어질리티의 천재. 어질리티의 매력은 뭐예요? 강아지랑 신나게 뜰 수 있어요. 아, 신나게 뜰 수 있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요? 네, 너무 궁금해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어질리티. 출발해 주세요. 출발! 여기요. 조금! 시소. 오이구야. 마법사 같아. 오이구야. 마법사 같아. 아, 들어가야지 또. 아. 우와. 어이구야. 야. 야. 저 높은 데를 자, 봐봐, 지금 딱 이름도 조나야라고 안 해. 조나. 이게 좀 훈련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 부르는 방식이죠. 둘이 뭔가 호흡이 막 툭툭툭 맞아떨어지는 걸 맞네. 보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야, 언니는 마술사 같다. 마술사 같다. 마법 부리는 것 같아. 저 높은 데를 어떻게 올라가? 조나! 조나! 대단하네 정말. 아. 자, 오늘 나와주신 우리 예나 양가 그리고 조나 고생했어요. 고맙습니다. 어질리티 챔피언이 돼서 어질리티를 가르쳐주는 어질리티 훈련사가 되고 싶어요. 대한민국 최고 훈련사가 되고 싶어요. 티 나중에 뭐 되고 싶어요? 타키 엄마야 이제